드시거나 네. 그 볶음깨라든가 그런 거 넣으셔도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어, 볶음깨 뭐 무슨 뭐 흑임자나 무슨 네. 뭐 그냥 깨나 네. 뭐 어, 예. 이렇게 넣어서 초장을 준비하면 네, 되겠습니다. 막간장만 드시면 됐습니다. 네네. 네. 자 볼까요? 지금 네. 뭐 이렇게 해서 고소하게 어, 네, 아, 약간 지글지글하게 네. 되어 있네요. 네, 아, 네. 이렇게 네네. 고소하게 됐죠? 어, 됐죠. 네. 네. 그러면 아. 뜨거운 물로 차가운 물을 넣으시면요. 네, 뜨거운 물. 네, 그 온도가 내려가 버려서 네. 그 좀 약간 바삭바삭하게 되지 않거든요. 아, 네, 뜨거운 밑을 이렇게 구운 상태에서? 네. 지금 기름이 튀어요. 기름이 튀어서. 네, 튀으니까 한 손으로 뜨거운 덮어 아, 그 아, 잡아주시고, 네네.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이렇게. 아, 이렇게. 하면 아. 네. 됐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채소만도 그렇다면 쪄지는 동안에 저희는 도토리 묵 구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수에다가 통밀가루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통밀가루. 네, 팬밀가루라도 되는데 네, 이름 그 뭐죠? 번째로 먹자라는 그런 생각을 아. 갖고 있는 마크로비오틱에서는 역시나 밀가루도. 아. 통밀가루로 통밀가루 하는 거 지방성이라든가 아. 다른 미네랄 같은 거 분부해서 좋습니다. 아, 아 이거 뭐 마트에 가면 살 수 있겠죠? 네. 아 없을 땐 그냥 밀가루 사용해도 돼요? 네, 네. 괜찮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폰트 안에서 분들이면 얇게 예. 아. 네, 이렇게 미밀가루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구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굽는다고요? 네. 아. 그거 준비한 다음에 채소도 같이 구워가니까요. 네, 이거 이렇게 준비하고 채소를 네, 후추, 네. 숙주나물, 당근 그렇게 준비할까요? 네, 이거 그러면 통밀가루 묻힌 거 여기다 올려놔도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이런 걸 좋아해요. 양쪽에 들고 네. 하나는 도토리묵 구이 그 양면 고소하게 아. 구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을 넣고 이거 불색이 세지 않게요? 네, 네 그래도 그 살을 오래오래 구워가면요 녹아버리니까 약간 그 평소보다 아 중간불 정도로 중간불 정도 네. 중간불 정도 하시면 구워주시면 되시고요. 네. 네, 뒤쪽에서는 숙주요? 숙주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 당근하고 당근하고 부추 그렇게 해서 이것도 볶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두 가지를 볶는군요. 네. 아, 그럼 동안 지금 만두 옆에서 지금 볼까요? 아, 물이 싹 말랐어요. 네, 거의 없어진 상태가 되면. 야, 위는 촉촉하고 아래는 바삭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이거 완성된 건가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야, 완성입니다. 이거 완성점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야, 아, 저런 식으로. 아하, 그렇군요. 참 독특하시? 네. 이게 웬일입니까? 아 이렇게 밑쪽 아 밑쪽 아 되어 있거든요. 밑에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밑에를 네. 자 이렇게 보세요. 네. 이렇게 아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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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위는 촉촉하고 아래는 바삭하고 그런 채소만두 건강에도 좋고 살안찌는 채소만두. 아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별식처럼 그 손님장에서 얘도 네, 좀 눈이 띄는 그런 요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거는 밑쪽으로 고소하게 되면 뒤집어주시면 되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도 이 참기름으로 이것도 구워주는 거라 네, 예. 고소한 냄새가 그렇죠, 진동하죠, 아주 또 그 밀가루를 묻혀서 그 굽는 것으로 그
약간 열란 만나면 목라는 거는 목사발이 돼버리잖아요. 목사발 되죠. 근데 아. 밀가루 묻혀서 구우면 그렇게 녹아버리지가 않거든요. 형태를 딱 갖추는구나. 네. 그래서 통밀가루를 묻히는군요. 맞습니다. 아, 아 목사발이란 말도 아시고. 아, 목사발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싸울 때 좀 사용하시나 봐요, 남편분하고? 아니요. 어떻게 목사발을 아세요? 움직하시다 목사발 만들어 보신 적 많으세요? 스르더 즐기는 법을 아니까요. 예? 스르를 즐기는 아, 스르를 즐기는 법을 아니까 목사발. 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 술 먹고 목사발 만드시나요, 남편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직. 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이것도 짝짝이로 주셨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큰 물이 뒤집어라 이거죠. 네. 잔말 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 요렇게. 아, 형태가. 네, 거사하게 되었죠. 예.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뒤집을까? 참. 이쪽에. 네. 오, 잘하십니다. 네. 아우, 부럽습니다. 네. 아. 이쪽에는 소금만으로 간을 해요. 소금만으로? 네, 야채는 소금을 뿌리면, 네, 수분 나와서 약간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숨이 이 상태로 해서 소금을 뿌려서 잠시 놔두고요. 네. 이쪽에서는 이런 상태로 해서, 예, 간장하고, 네? 조청으로, 네, 간을 합니다. 간장이랑 조청으로요? 네. 아, 여기다가 조청하고, 간장을 섞어서 양념한다고요? 한꺼번에 넣으시고 예, 살짝 익혀서 익힌 듯이 그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넣겠습니다. 아하. 아, 예. 아하. 네. 소리가 좁고 냄새도 아, 올라오죠? 큰 향에다가 네. 그냥 달짝지근한 향이 싹 올라오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네, 살짝 양념하고 익히시면 좀 불이 센가요? 네. 불이 좀 센가요? 네. 불 약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념 익히면 이거는 그 접시에 얹으시면 아, 네, 됐습니다. 그럼 요 밑에 깔아요? 아니 네, 그걸 밑에, 깔아요? 네, 밑에 깔아서 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금만으로 간을 했던 그 스크츠나물 그리고 부추 당근 볶은 것을 밑에 깔고 가르시고 위에다가 예, 그것을 예쁘게 그렇게 담아주시겠어요. 예. 마침 스테이크 같지? 어 진짜 스테이크 같지? 아니 그냥 드시죠? 어떻게 이런 색깔을 구하시냐? 아 네. 안녕. 허허.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깔끔하면서도 이야 이게 정말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양새나 이런 게 정말 그 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햄 네? 그거를 이렇게 두껍게 잘라놔가지고 구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 정말 살안찌면서 다이어트식이면서 건강식인 두 가지 요리 채소만두와 그리고 도토리 묵구이 완성됐습니다! 오늘의 요리, 채소만두와 도토리묵 구이를 다시 살펴볼까요? 채소만두는 먼저 배추를 채 썰어 소금으로 간한 다음 물기를 짭니다. 건표고버섯은 물에 불린 다음 얇게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배추, 표고버섯, 적당한 크기로 썬 부추, 갈은 연근에 간장, 참기름을 넣고 섞어 만두 속재료를 만들어주세요. 만두피에 속재료를 넣고 꽃 모양으로 빚은 다음 중앙에 옥수수를 얹어줍니다. 이제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만두를 넣고 굽다가 뜨거운 물을 붓고 뚜껑을 덮어 쪄주세요. 마지막으로 간장, 현미식초를 섞어 만든 초간장을 곁들이면 채소만두 완성! 이제 도토리묵 구이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적당한 크기로 썬 도토리묵에 통밀가루를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 달군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도토리묵을 굽다가 간장, 조청을 넣어줍니다. 팬에 참기름을 두르고 숙주나물, 적당한 크기로 썬 부추, 채 썬 당근을 넣고 볶다가 소금으로 간해 숙주볶음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접시에 숙주볶음을 담고 구운 도토리묵을 얹으면 도토리묵 구이 완성! 오늘의 요리, 채소만두와 도토리묵 구이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별미 요리를 만들어보세요.
자, 건강식 요리법이죠. 마크로비오틱 요리법으로 만든 채소만두와 도토리묵 구이 완성됐습니다. 자, 색감으로 보자면 정말 이거 무슨 고기가 무조건 고기 요리인 것 같아요. 색감으로 한번 보자면. 자, 그런데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정말 건강식 다이어트식 요리입니다. 먼저 채소만두부터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만두. 요 밑이 이렇게 아주 그냥 띄워보십시오. 아, 보이십니까? 여기? 여기. 네. 밑은 바삭하고 위는 쪘기 때문에 이게 부드러울 것 같은데 맛은 어떤지 맛간장을 한번 찍어서. 하나, 둘, 셋. 맛간장 필요, 그, 곁들이지 않아도 이것만 은근히 집으면 맛있는 맛은 내거든요.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 이거 정말 특이하네요. 밑은 바삭하고 위는 부드럽고, 우리가 찐만두처럼 부드럽고 워미하고 안에는 약간 너무너무 아삭하고 씹는 맛이 너무 좋아요. 네, 씹는 맛도 있으면서 약간 유지한, 좀 촉촉한 느낌도 아, 맛있는데요. 아, 그리고 아까 넣으신 연근 이렇게 써서 넣은 거 그건 진짜 이렇게 씹는 맛이 있네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는 식감도 맛있습니다. 나 도토리묵 이런 맛은 처음이야. 아니 이게 조청하고 뭐 간장 맛이죠?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양념장은 간장, 조청 그리고 밑쪽에서는 소금만. 소금만 아야. 네, 복잡하지 않아도. 아, 도토리묵이 도토리묵 같지 않고 뭔가 이 뭐랄까 아주 부드러운 햄 뭐 이런 느낌이에요. 햄. 네. 예, 아. 네, 이렇게 밀가루를 아, 통밀가루 묻혔죠. 네, 잘 그 양념장 흡수해서 네, 모양도 그대로 살리면서 그런 맛을 내는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오늘 요리를 보면서 정말 이거는 뭐 간도 많이 안 했고 건강하게 드시겠구나. 배부르면서도 건강하고 제일 좋은 건 다이어트 음식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내일도 마크로비오틱 요리 이와사키 유카 선생님하고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콩나물과 현미로 맛과 영양까지 챙긴 고소한 콩나물밥과 구수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근대 된장국, 여기에 마늘종의 맛을 그대로 살린 건강요리, 담백하게 볶은 마늘종 볶음까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